정성우 하윤기의 스핀을 맞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손을 바꾸면서 올려놓는데요. 하윤기 트린 안 들어갑니다. 로슨의 수비. 알바노 바퀴를 위한 커드 플레이 확실합니다. 하윤기 안쪽으로 높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매치업이 안 된 상황. 하윤기가 그 상황을 잘 읽고 본인의 운동 능력을 이용한 아주 좋은 공격이네요. 네. 정말 정신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알바노까지. 베이티가 빠른 공격을 하면 보는 장면이네요. 네. 알바노부터 역시 시작하고 있고요. 김종규를 바라봤습니다. 탑에서 핸드업. 알바노 석점 들어갑니다. 이건 알바노의 이 슛 성공률. 25-24 35초 남았습니다. 위디 강상재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핸드오프로 알바노 베이스라인 돌파 빼줍니다. 위디의 원핸드 스웨 빨리 좀 떨쳐내고 싶을 허훈 선수. 알바노 그대로 던집니다. 알바노 오늘 경기도 뜨겁습니다. 자, 지금 S자 드리블, 저걸 스네이크 액션이라고도 하는데 아주 좋은 무브에 이은 플라이바이 수비를 날린 후에 좋은 미드를 선보이는 이선 알바노입니다. 네, 하윤기와 호흡을 맞춥니다. 하윤기 이번에도 지금도 손이 어디까지 가는지. 자, 위디 공을 미끄러뜨렸지만 김종규가 나타납니다. 취하고 있는 상태고요. 핀다운에 이은 알바노 선수의 공격이 나왔어요. 알바노 결정기 있습니다. 양손의 플로터를 다 쓸 수 있는 이선 알바노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네. 자, 그대로 이들 아웃 넘버입니다. 뱅백 패스 박인웅 일단 좀 지연됐고요. 강상재가 따라 들어옵니다. 리턴 받는 박인웅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역량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5분 안쪽입니다. 이선 알바노 스위치로 대응하자 또 안쪽에 베이스라인 쪽 알바노가 뛰쳐 나왔습니다. 2점 에어볼 허훈 달립니다. 동료들이 없는데요. 빈노브 레이업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김종규가 오는 걸 알고 정말 한타임 빠르게 베리스 댄스. 자, 또 빅투비 빅게임을 했어요. 이현석 애매한 패스 하지만 허훈 계속해서 공격권 바뀝니다. 알바노가 해결합니다. 자, 지금 양팀이 스틸을 계속해서 했는데 공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양팀 선수들. 하지만 DB가 약간의 행운성이 따르면서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최승욱을 따돌리고 던졌습니다. 허훈의 득점. 또 수비를 잘 버텨줬고요. 지금은 턴오버 상황. 이 상황에서 롭슨이 컨트롤이 잘 안 됐는데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허훈. 이제 또 양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박인웅이 마지막에 알바노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DB가 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세트 플레이죠. 저렇게 스태머 스크린을 이용한 플레이입니다. 강상재 다시 한번 샷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너 알바노 3포인트. 오늘 콜 파울을 해주면서 수비를 세팅을 해줬고요. 자, 이렇게 코너에 있는 수비가 좋은 수비를 가자 역방향 이 수비수의 지금 이렇게 수비의 강점을 가지면서 3점 슛에 대한 정확도가 있다면 프로에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드링 로슨 손을 빼주면서 정말 멋진 마무리 져줍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튀어나옵니다. 알바노 아웃 넘버 바운드 패스 최승욱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자 타임아웃을 안 부를 수가 없는 KT네요. 정말 DB 한이원 오프터볼을 스위치로 대응한 후에 스크램 스위치로 대응하고 있는 DB입니다. 띄워보냅니다. 베스의 손에 들어갔고 여지없이 득점. 자, 지금은 미스매치가 나오고 더 나은 매치로 바꿔주는 순간에 한이원이 또 좋은 패스를 하나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베스가 20득점 10리바운드. 알바노 피거 플레이 파울입니다. 자, 자유투를 시도하는 알바노입니다. 점슛 퍼센테이지도 46%로 리그 2위고요. 성공도 1.5개로 리그 19번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위기를 맞이하고요.
KT 베스 공격을 전개합니다. 베이스라인 점퍼 박윤기 튀어나옵니다. 알바노 박인웅에게 박인웅 패러 주고 비가 계속해서 격차를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인웅 선수는 정말 14 투포지션 게임 이어지고 있고요. 남은 시간 1분 43초 크로스코트 패스 이윤기 파울 아니었습니다. 알바노가 질주합니다. 그리고 득점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 사실 로스 선수가 살짝의 접촉에 의한 92대 83입니다. 자 결국에는 또 한 번 치명적인 실점을 한글이 쓰면서 경기를 치르려 하고 있는 원주딕입니다. 자 지금 이 전상과 마찬가지로 공격 시간을 다 쓸 것 같고요. 알바노 5초 남았습니다. 김종규 두 명 사이